Yo, what's good?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필리핀 힙합 리액션에 대한 댓글들이 좀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리액션을 진행할 비디오는 제가 그저께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던 그 마테이오스의 카트리오나 비디오를 본 시청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에 대해서 오늘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까 해요. 그 아티스트를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필리핀에서 가장 하리스트 래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차트를 지배하고 수천만 번의 스트리밍을 기록하고 있는 엄청난 래퍼가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샨티 도브이라는 래퍼입니다. 그의 곡 아마트, 이 곡에 대해서 오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이 곡에 대해서 조금 제가 유튜브에서 알아보다가 좀 놀라운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필리핀 마약청 PDEA가 이 노래를 듣고 이 노래의 가사가 마약 흡연에 대해서 좀 장려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필리핀의 이제 영상물 뭐 등급위원회 이런 단체가 있나 봐요. 거기에다가 심의 중단을 요청하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필리핀의 뭐 라디오나 어떤 미디어들마다 이 노래가 플레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뉴스가 있고 난 뒤에 이제 반응들이 보니까 그 필리핀 마약청의 행동을 이해를 할 수 없다, 음악은 단지 음악일 뿐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선을 넘었다는 식으로 이제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것을 심의 취소까지 가는 결정까지 굳이 이어졌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제가 그의 가사가 있길래 타갈로그어라서 구글 번역을 통해서 해석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뭐 말끔한 해석을 하지는 못했어요. 뭔가 뭐 슬랭이 있으면 저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더 많은 인기가 이 래퍼한테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래퍼 뮤직비디오들을 보니까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수천만 회에 달하는 진짜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래퍼길래 지금 핀노의 힙합씬을 장악을 하고 있는지 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샨티 도브의 아마츠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봅니다. Yo,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리듬이 되게 독특하다. 아, 멜로디 롭이 독특하다고 얘기를 해야겠구나. 굉장히 어려 보이는 래퍼인 것 같아요. 오, 랩이 굉장히 하드하네. 댓글들 보니까 이 샨티 도브의 래핑에 대해서 극찬들이 많더라고요. 그 보여지는 이미지는 저희 한국의 유명한 래퍼 중에 나플라라는 래퍼가 있어요. 나플라랑 약간 생긴 이미지가 조금 닮은 것 같아. 그거 신었다. 에어조던 아수라 신고 있네요. 오, 저 신발도 굉장히 또 핫한 매물 중에 하나죠. 오. 아, 랩 진짜 타이트하다. 요즘 트랩 음악에 이렇게 타이트한 랩핑을 이렇게 입히는 래퍼가 잘 찾아보기가 은근히 힘들어요. 요즘 뭐 이모 랩이다 뭐 클라우드 랩이다 이렇다 해가지고 약간 좀 흐느적흐느적 하는 분위기의 음악들이 많은데, 어우, 이 래퍼는 무슨 장난 없습니다.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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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난 타갈로그어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는 못해도 랩플로만 듣고 왜 핫한지 알것 같아. 패션 스타일도 굉장히 좀 괜찮은 패션들이 좀 보여요. 그 명품과 스트리트 패션을 골고루 약간 섞어서 코디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패션들을 좋아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 곡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들을 한 번씩 쭉 봤는데, 다이 곡이 굉장히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유를 알것 같아. 진짜 래핑이 장난 없다. 숨은 제대로 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이런 곡들은 잘못하면 라이브 퍼포먼스 할때 호흡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힘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라이브를 하려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랩을 만들었지? 오. 야. 이 정도의 래핑 스타일이면 거의 그 미국의 유명한 래퍼 중에 그 속사포처럼 래핑을 하는 트위스타 같은데? 트위스타 생각나요. 근데 저렇게 할수 있으려면 랩 딜리버리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딜리버리가 좋은 것 같아. 에이. 근데 이게 뮤직비디오로 봐서는 뭐가 마약에 대한 그런 힌트가 있나? 없어 보이는데? 아, 이거 진짜 좋은데? 띵띵띵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룹이 좀 저는 인상적인 게 트랩 음악에서 많이 쓰는 악기 소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뭔가 인트로부터 이 사운드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개성 있는 곡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야. 그 막판에 목소리 이렇게 피치 올라가는 부분은 약간 에이셉맵 느낌인데. 샨티더베 아마츠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하드 래핑을 구사하는 래퍼가 있네요. 요즘에 아무리 힙합의 그 유행의 흐름이 옛날하고는 이제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래퍼는 랩을 잘하면 사람들한테 그만큼 인기와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를 저는 이 샨티더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그 한순간에 그빈 공간도 없이 촘촘하게 짝이 없는 그 래핑은 진짜 마치 그 옷으로 비유하면 진짜 그 아주 잘 짜여진 캐시미어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빈틈이라고는 하나 찾아볼 수가 없는 스타일인데다가 독특한 그 멜로디 룹이 굉장히 또이 곡을 개성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PDEA의 어떤 그런 입장이 저는 이 곡의 인기를 더 오히려 키워줬고 더 많은 프로모션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전에 왜 진짜 오래전에 힙합 역사에도 보면 NWA와 그 경찰 그리고 FBI와의 엄청난 갈등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갈등이 계속 뉴스로 퍼져나가면서 오히려 NWA의 인기를 더 키워주는 꼴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런 느낌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런 일들이 이 래퍼한테 악재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호재로 다가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을 만한 상황이 더 많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보니까 라디오에서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그게 PDEA의 그 심의 중지 이전에 이제 올라온 비디오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비디오 조회수도 엄청나던데 저는 아마 이 리액션 비디오가 끝나면은 그 라이브 퍼포먼스 비디오도 한번 볼 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빈틈없는 랩인데 이게 잘못하면 자신한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래퍼들한테는. 랩핑을 하는 데 있어서 호흡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